시험 치는 것만 해도 뭐 좋더라고요. 들어가니까 뭐 책상에 내 이름표하고 수험장 딱 붙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. 젊은 애들이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고 원하는 직장을 잡아갖고 이 나라의 새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.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시험장에 가가지고. 소녀딸이 자기 학교가 최고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 학교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. 내 욕심으로 영문과로 지망한다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력이 안 됐으면 꼭지과로 간다 그랬어요. 영어를 배워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?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온게 전부 외국 사람인데 영어로 말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도 있고 외국 사람도 대화하고 싶고 우리 손자들하고도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영어가 많이 하고 싶어. 평생교육원을 졸업하시고 나서도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? 순민여대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연필을 안 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집에서도 하고. 네, 배움을 향한 김정자 할머니의 열정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